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선물 반찬 1탄을 했었잖아요. 네. 너무 좋았죠. 정말 좋았죠. 네. 가져가시니까 어때요?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기대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선물 반찬 2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요리 부제가 있습니다. 바로 북어 한 마리 샀다입니다. 우리가 북어 한 마리 사면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북어로 자반 김볶음을 할 겁니다. 자반 김볶음 요거 아시죠? 이렇게 사각으로 된 거. 요거 부셔가지고 북어와 함께 볶음을 할 건데요. 요것도 아주 입맛을 확 당겨줍니다. 김자반 볶음부터 먼저 할 건데요. 이 김자반이요, 파래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파래자반이라고도 하거든요. 보통 예전에는 요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어머님들이 이게 아주 큰 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사방 한 60cm짜리가 한 판인데 네. 요새는 요게 굉장히 좀 비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하나 해서 요렇게 나눠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끝까지 다 드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좀 잘게 찢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오늘은 요 지금 북어를 요렇게 준비를 했는데 요게 지금 북어채예요. 네. 우리가 포로 돼 있는 거는 북어포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채로 일일이 찢겨져 있는 거는 북어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북어채는 가위를 이용을 해서 잘게 한 3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야 되는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네. 우리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었을 때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이게 너무 길게 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잘못하면 이게 목젖을 건들 수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잘랐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 북어채 같은 게 이제 실온에 이제 있다 보니까 약간의 비린 맛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요거를 수돗물에 헹구는 게 아니라 요거를 생수를 넣고 저희가 약간 밑간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밑간을 하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생수 2분의 1컵에다가 맛술 3큰술을 요 스프레이통에다 담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뿌려요. 너무 안 눅눅해지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마른 상태를 후라이팬에서 볶게 되면 너무 말라서 간이 배이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말랐기 때문에 나중에 너무 딱딱해요. 만약에 그 딱딱한 거 선물 받으시면 어떻겠어요? 아, 돌려주죠, 다시.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은 굉장히 예쁘게 잘 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정성 있게. 네. 그러니까 선물을 하려면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마른 기운을 없애주시면 돼요. 네. 그럼 맛술이 들어가고 생수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물만 아니잖아요. 맛술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린 맛이 조금 없어지죠. 이렇게 네. 준비를 해주세요. 뿌리는 방법이 있구나. 네. 우리가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왜 남편분들이 이제 먹태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맥주랑 그랬을 네. 때 그냥 이렇게 마른 팬에다가 볶아서 구워서 주면 딱딱해서 먹다가 말아요. 아마 그거를 또 묘수를 일부러 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후라이팬에다가 하셔야 먹태가 잘 구워져요. 아, 네. 자,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래김이 있어요. 파래김이 있는데 이 파래김은 아무래도 김을 뭉쳐서 사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마른 김 상태를 바로 후라이팬에서 볶게 되면 얘가 간이 안 배이겠죠. 잘 안 볶아져요. 그러면 여기에는 맛술을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파래 김용에는 생수 2분의 1컵에 청주 3큰술을 넣으세요. 맛술이 아니라 이번에는 청주예요. 청주. 네. 왜 청주냐 하면 아무래도 맛술을 넣게 되면 맛술이 약간 주정이기 때문에 단맛이 있거든요. 네. 파래김에다 단맛을 넣어주면 나중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청주를 넣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야, 이것도 잘 알아야겠는데요. 청주를 네. 넣느냐 맛술을 넣느냐. 그게 맛이 딱 한 끗 차이예요. 그게 달라요. 행복한 아침에서는 늘 이렇게 한 끗 차를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버무려 주세요. 네. 만약에 북어를 안 하고 이 파래김만 볶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그럴 때도 이거 꼭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야, 스프레이 뿌리니까 파래 그 향긋한 향기 좀 올라와. 향이 확 올라오죠. 네. 네.
그렇다고 이거를 물에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준비가 다 됐어요. 이렇게 준비를 다 했으면 반찬은 이제 다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불 앞으로 갑니다. 이걸 네.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다예요? 네. 와. 이게 끝이에요. 와. 마른 반찬 만들기가 이렇게 쉬워. 그렇죠?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준비를 했으면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일단 부으세요. 식용유를 조금 넉넉하게 하세요. 3큰술 네. 정도. 그리고 간장은 다 5큰술 정도만 넣으세요. 진간장. 네, 진간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매실청이 있어요. 매실청도 2큰술에서 3큰술 정도. 나는 단맛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3큰술을 넣지만 나는 단맛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2큰술만 넣으시면 돼요. 요걸 이제 불을 켜요. 그래서 자글자글 올라올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다진파를 넣습니다. 자글자글 올라올 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 향이 북어에 싹 배서 북어가 훨씬 더 맛있어져요. 그리고 다진 마늘도 여기다 넣으세요. 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이에요. 그렇죠. 네. 전 냉장고에 없는 건 잘 안 해요.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랬으면 우리 뭘 하느냐면 바로 이것도 냉동실 뒤져보시면 어머님들이 한두 개 정도가 꼭 있어요. 이게 네. 마른 홍고추예요. 맞아요. 만약에 집에 마른 홍고추가 없다 그러면 청양고추 쓰셔도 됩니다. 청양고추 쓸 때는 반을 갈라서 안에 있는 씨 부분을 턴 다음에 쫑쫑쫑쫑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마른 고추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게 약간 매콤한 맛도 일어나지만 요 색깔이 좀 약간 빨갛잖아요. 네. 우리가 아이보리 색깔, 갈색이죠? 약간 검은빛 나죠? 그다가 빨간색 나면 얼마나 색감이 이쁘겠어요. 요렇게 색감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넣으셔야 밑반찬이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요것도 같이 이렇게 넣었어요. 지글지글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북어를 먼저 넣어요, 북어를. 아, 저 양념이 정말 북어 안에 쏙 배잖아요. 네. 아, 너무 맛있겠는데요? 짠 습기가 있으니까 잘 적이 돼서. 그 다음에 김을 넣어요. 만약에 이 김을 마른 상태로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날아다니겠죠? 그렇죠. 근데 청주로 한번 우리가 밑간을 했기 때문에 날아다니지 않아요. 아. 자, 요렇게 됐으면 요거를 얼른 요렇게 버무리세요. 아, 얼른. 이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거예요. 요거 네. 너무 맛있죠. 김도 좋아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버무리세요. 쪼르마니 이거 예술이겠는데 이거. 얘는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아. 어우, 맛있어. 어머, 벌써 반이 다 됐어요. 다 됐어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만 간이 다 됐는지 잘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 북어포를 보시면 돼요. 북어포가 여기 보세요. 야들야들하게 다 접혔죠. 네. 요게 되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그랬으면 요걸 이제 불을 꺼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열로 물엿을 넣는 거예요. 설탕을 안 넣고 물엿을 넣어요. 불끄고 물엿. 왜냐하면 설탕을 넣게 되면 설탕의 입자가 쏙쏙쏙 박혀갖고 안 녹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맛을 보면 설탕이 씹혀요. 그런 맛이 없으니까 네. 딱 이렇게만 하시고 그다음에 참기름. 아. 그리고 통깨를 둘러주세요. 통깨까지? 이야. 이러면 이제 다 됐어요. 아유, 맛있게 생겼다. 아, 좋다. 자, 그랬으면 이게 지금 약간 따끈따끈하잖아요. 네. 요거를 넓은 쟁반에 펼쳐서 일단은 식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도시락에 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도시락 반찬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도시락 쌀 때는 진짜 저런 반찬 하나 있으면 뭐. 그쵸? 예.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담아드렸어요. 네. 네. 아, 향이 너무 오니까 뭐. 김하고 이거는 전 처음이에요. 북어 자반 김볶음? 네, 이게 북어 자반김 볶음이에요. 북어 자반김. 북어랑 김 향이 어우러지니까. 완전 맛있죠? 네. 야, 밥 반찬으로 최고인데요? 최고죠. 네.
나 김향이 바삭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북어의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쵸, 너무 좋죠. 그리고 이 북어채가요, 우리가 보면 다른 재료를 훨씬 더 푸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북어 가지고 다양하게 김자반 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하셔도 돼요. 아, 내가 파래김 그렇게 납작한 건 없고요. 곱창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곱창김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곱창김도 없고요. 그냥 도시락김밖에 없는데요. 도시락김 조금만 넣으세요. 아니, 안 넣을 순 없으니까. 이거 저기 뭐야. 집에서 맥주 안주로도 엄청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꾸 손이 나는데. 너무 맛있어. 그리고 짜지 않아서 좋아요. 네. 안 짜지요. 양념을 정말 정확하게 맞춰서 하니까 그래서 꼭 레시피를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네.